뭐야? 물고기 튀어? 뭐야? 물고기가 튀어나왔어. 여러분 수하, 오늘은 오랜만에 수영네 집에 놀러 왔어요. 오니까 우리 기쁨이가 반겨주네요. 신났어. 공 들고 왔어. 공 들고 왔어. 신났어. 귀여워. 근데 저희가 여기를 뭐라고 하지? 보에서. 보에서 유라시아 수다를 봤어요. 엄청 예쁜데? 올해 여름 이곳에서 유라시아 수다를 만났는데요. 저거 발견했습니다. 응? 오빠 찾아봐라. 오빠 생물 학과다 이거. 사람 발자국인데 뭘 발자국이 있겠어? 발자국 맞잖아. 사람 발자국 발자국. 약간 코 그거 코스프레 하는 거가 지금 지질학 지질학자래 되나 뭐였지? 그 막 생태학자. 생태학자래 되나? 생태학 배운 사람. 그 거기 생각 안 나나 갑자기? 나 근데 생태학 배웠는데. 나 생태학 전문인데. 나 전공에 생태학 있었어. 나 생태학 전공이었는데 그냥. 아예 오빠 생태학 전공. 나는 수산 전공했어. 구멍이 있지? 이거 그거다! 뭐? 낚시할 때 고정하는 구멍. 맞다. 그렇군. 유라시아도 삐약삐약 소리 낸다고? 새소리 낸다고? 그러면 낚시 소리 한번 켜볼까? 아, 오는 거 아이가 진짜? 뭔 소리인가 싶어서. 낚시 소리를 듣고 유라시아 수다리 나타날까요? 저기 뭔데? 아이가? 그냥 약간 비 떨어지는 건가? 그냥 비가 뾱뾱뾱 바닥에 뚝뚝뚝. 그때 만나면 기적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애가 나오겠나 안 나오지? 왠지 저 끝에 뭔가 서식 찍을까? 그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은 그 어망에다가 물고기 잡은 물고기 넣어놓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놔두잖아. 근데 그 어망을 구멍을 뚫어서 물고기 한 마리씩 꺼내갔대.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 놔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낚시하는데. 아, 그 밑으로 온다는 거야? 그럼 그냥 여기 밑에 잠수해서 와가지고 여기 뜯어서 낚시꾼들 모르게 뜯어서 간대. 아, 근데 사람이 있는데 와버렸다고? 낚시하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 똑똑할 거야. 유라시아도 똑똑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똑똑하지. 똑똑하니까. 다 똑똑하지. 지금 듣고 있다. 우리 낙지 소리를 지금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시아야 어딨니? 유라시아. 그러게. 여러분 낚시 가셨다가 꼭 쓰레기를 다 챙겨 와주세요. 말조개랑 무롱이랑. 이런 거를 유라시아가 먹는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삼각뱃지. 갑각류나 어패류 같은 거를. 물고기래. 그 물고기도 있을까요? 그래? 굳이 여기 바로 앞에 있겠지. 뭐 있을 리가 없다. 그치. 굳이 사람이 먹을 것도 아닐 거고. 확실히 여기에 애들이 먹이들이 많은가 봐. 있을만 하긴 하네 진짜. 저기서 뭐 계속 꼬룩꼬룩 하는데 뭐지 저게? 아닌가? 밑에서 위에서 뽀록뽀록뽀록 하고 뭔가 올라오는데. 그니까 그건 뭘까? 그거 신기하다. 뭐야? 물고기 튀어? 뭐야? 물고기가 튀어나왔어. 물고기 튀어나왔는데? 찍었는데? 찍었어? 찍었어. 계속 찍고 있어 지금. 이래서 그냥 카메라를 계속 틀어놔야 된다. 진짜 컸는데? 꿀뚝이었는데? 뛰어올랐어 그냥. 아니면 유라시아가 잡고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이뻐.
여름에 꼭 다시 놀러 오자. 수다를 만났던 보이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무서워. 조심하세요. 가자 가자. 미끄럽진 않은데 그래도. 어어 알았다. 어 알았다. 어 쉬운데. 잠깐 쉬었는데 괜히 물을 안 먹고 싶다. 여기 있었다. 이거 똥 아이가? 아이가? 나무인가? 나무다. 나무지. 털이 있겠지. 수달에 털이 있다던가 막 그런 건 없나? 찾아보자. 그 미세한 털을 찾아봐야 될까? 뭉쳐있을 수도 있다. 너무 어려운데. 똥이라 찾아 똥. 근데 어차피 걔네들도 요 유라시아 딱 그거고 작은 발톱 애들처럼 자기 싸는데 쌀 거야. 굳이 내 막 가시나 이런 게 똥에 있어. 아~ 유라시아 애들. 그렇대? 혹시 내보다 더 전문가디? 전문 분야 못합니다. 아 맞네. 거기서 다 배웠어. 오 천재다. 거기는 수달 참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똥을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어? 아니 난 이거 수달 똥을 이렇게 찾아보고. 수달 똥이가. 아니 지렁이다. 지렁이가. 지렁이가 이겼다. 으이씨 지렁이가. 물고기 먹이다. 가야겠나. 무섭다. 아 귀엽다. 무섭진 않나. 저기 뭔가 수다 살 것 같다 맞지? 어어 유라시아 수다 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저거 같은 느낌이긴 해. 뭐라고 뭐 많다고? 물풀. 아 물풀. 푸르르르르르 물풀. 미안. 유튜브 가기다. 유튜브 가기가. 어 유튜브 가기였다. 좀 됐다. 뭔데? 껍질다. 이건 분명히 수달이 먹었어요. 아니 유라시아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고 와야겠다. 나는 많이 안 와. 오빠 많이 안 와. 그래 오빠 천기단이니까 천년기념을 지킴이단 출신 아니십니까? 수달 수 없던 분이시더라고. 오씨. 난 솔직히 난 작별밖에 모른다. 유라시아는 모른다. 뭐지 어디 대학교에도 유라시아 수달이 사는데 뭐 인공 중간에 인공섬인가? 거기에 막 산다 하던데 완전 대놓고 거기서 그냥 물고기 잡아 먹고 학교에서 이제 뭐 연못에 약간 전시하는 느낌의 물고기인데 그걸 다 먹고 가을 기름 비단길 트랄랄랄라 트랄랄랄라 오늘 약간 이웃집 수달 이웃집 수달 주크박스 같은 느낌인데 뮤직 토크 그런 느낌인데? 나와봐 얘들아! 우리가 나와라 하면 나오겠나 근데 절대 안 나오지. 그때는 와 여기 수달 있다며? 이렇게 했는데 바로 갑자기 수달이 떡 하고 나타났는데 맞지? 말도 안 됐다 근데 진짜로 있다. 수달이 있다 영천에 수달이 있다. 어 새다 새. 뭔데 저 무슨 새인데? 왜가리가? 황새다. 황새가. 왜가리다. 왜가리다 이거. 왜가리다. 결국에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제 수달에서 수달이나 보자 이러면서 맞지? 갑자기 허탕을 치고 왔네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어요. 꼬리 꼬리. 오호. 꼬리 날렸어.